안녕하세요. 대한복지 대표 김일입니다. 제가 오늘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이고요. 어제 3월 6일 날은 누림가를 대표해서 우리 FOC까지 왔습니다. FOC가 왔고, 지금 오늘도 FOC간 돌아서 이거 누림가 완성될 때까지, 매일 하루 한 개씩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림가는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싼 나무 부빙가입니다. 오늘 부빙가가 8개 가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정도 8개만 가고 그 나무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 무늬가 지금 내가 부빙가는 내가 무늬 한번 보여줄게요. 그냥 보세요. 5일 작업하면 부빙가 무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하고 부빙가는 지금 아프리카 나무고요. 현재 수입 금지품이고 변지품입니다. 제가 대한복지에 부빙가 완성될 때까지 하루에 한 개씩 내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요. 제가 우리 2월 마지막 내가 추첨해서 내가 100분 내가 선물 준댔죠. 제가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추첨을 유튜브는 잘 찍는데 추첨을 할지 몰라요. 우리 직원이 갑자기 군대 가는 바람에 그래서 조만간 제가 빨리 추첨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3월달도 열심히 활동하신 분에서 3월 말일날에 제가 선물, 저는 목재잖아요. 나무에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돈 줄 팔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수성은 도마, 대형 도마도 있고 조그만 소품이 많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한 분 정석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빙가입니다. 이거 지금 FC 칸에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여기 나무 자연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에폭시카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된데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무는 저렴한 막상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복지 대표가 나무 어떤 나무 쓰는지 궁금하죠? 한국에서 제일 싼 거 씁니다. 제일 싼 거. 제일 싼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싼 거.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말고 이렇게 좀 FOC 작업해서 샌딩해서 다 갈아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해서 다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또 있습니다. 야, 무늬가 참 이쁘죠? 무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줄까요? 장난 아닙니다. 이쁘죠? 여기 나무가 아마 숲을 쭉 빨아먹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대한복지 매일 이거 완성될 때까지 제가 하루하루 매일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한복지 대표 김준현입니다. 감사합니다.